이천시 사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신년 할애 법회가 영월함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설봉산 영월함에서 이천시 사업연합회 회장 인성스님과 용학사 주지 월봉스님, 영월함 주지 원교스님, 이천사업연합회 총무준범스님 등 참석했으며 이천시 김경희 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등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영월함 지어스님의 타종으로 시작을 알리며 삼귀일에 반야심경 부처님께 신년하례 사부대중 새해 인사, 축원, 참불가, 축사 등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신년 인사로 사암연합회 인성스님께서 인사말을 했으며 신년 법어는 용학사 주지 해봉스님이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불교가 주춤했고, 여러 가지 계약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아까, 사업연합회 승인자가 얘기했지만, 불교가 활성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제약막작하고 중선동행하라. 그죠? 이건 뭐 우리 세살 먹은 어른들도 다 알아. 그렇지만 행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갑진년 한 해에도 우리는 조그만 죄력이 짓지 말고 선한 일, 착한 일, 이것을 우리가 받들어서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고, 그래서 신심이 강건하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갑진년 한 해가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장엄한 영월함 법당에서 우렁찬 종소리는 새벽 하늘을 진동하니 설봉산에 메아리쳐 우리 이천 시민들과 모든 생명들이 일제히 잠을 깹니다. 찬란한 아침해가 동력 하늘을 굵게 물드니 빨리 눈을 뜨고 이 종소리를 들으소서. 신년 할애 법회에 참석한 김경희 시장은 1700년 한국 불교의 역사는 곧 우리 민족의 역사였으며 한국 불교는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고난을 극복하고 발전을 위해 도약하는 중심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지를 본받아 여러분과 함께 2024년 우리 앞에 놓인 당면 과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청룡해 기운을 받아 한층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1700년 한국 불교의 역사는 곧 우리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한국 불교는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고난을 극복하고 또 발전을 위해 도약하는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의지를 본받아 여러분과 함께 2024년 우리 앞에 놓인 당면 과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청룡의 기운을 받아 한층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시는 올해 시정령의 사자성어를 용석 대천으로 정했습니다. 지극히 겸손한 덕을 이용해서 어떠한 험난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용석 대천의 의미처럼 올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지금처럼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건강과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이 법회가 단순 법회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어쩌면 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하며 이천시의 불교연합회 스님들의 이런 간절함, 그런 기도,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오늘 법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적 안보자, 사회적 암흑이 물러나고 정말 부처님의 큰 뜻과 함께 대자대비의 광명의 새날들이, 그런 세계가 이제 올 2024년 그리고 또 불기 1968년부터 2000으로부터 시작될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인력자 발언에서 오늘 오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또 한덕수 총리 또 경제 관계 장관들이 모여서 새해 요즘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제 정책 방향에 관한 오늘 새해 업무 보고와 경제정책 방향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모여서 정말 민생을 해결하고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각오를 하고 막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정말 어쩌면은 오늘 이 법회가 단순 법회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그 건국이래 가장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어쩌면 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런 국제와 국내외 환경, 또 코로나의 여파로 고국내 고물가, 그리고 특히 안보 환경은 해외에서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또 북한은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또 지진도 발생하고 정말 세상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최고조로 달하는 상황이지만 바로 오늘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바로 이곳으로 혈이 흘러오는 혈자리에서 각오를 해왔듯이 바로 오늘 우리 설봉산 영월암의 천년 고찰 통일과 대한민국의 모든 영혼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첫째, 둘째 통일이 바로 영월암의 통일 영혼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신년 할애 법회에서 영월암 합창단의 청법가의 아름다운 노래가 영월암의 경례를 울렸고 이천 시민들의 가슴에도 울려 퍼졌습니다.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